멸문지화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허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족보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나온 가첩에서 허균이 직계조상이란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자는 담보고 호는 교산 또는 성소라 하셨다. 갑오 별시에 문을과에 정유 금열괴의 중시에 합격하셨다. 원직은 참찬 말령무호의 피화를 당했었다. 이 가첩에 따르면 당시 허균의 아들은 허균이 처형당한 무오년 그 해에 조령을 넘어 영천으로 숨었고 후에 울산에 가서 정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허균이 계속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의 가문에 들어가 허균의 직계 후손임을 숨겨왔다고 한다. 3대 구족을 멸할 그런 죄목이시니까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차피 고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산 아들이라 걔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네 봉계공으로 끼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봉계공입니다. 고 이래가 살아남으실 수 있었습니다. 준 나와 있지요. 살아남기 위해 300년 이상 남의 족보에 끼어 큰 소리 한번 낼 수 없었던 이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가첩은 허균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선 왕조에서 기피되어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허균이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균만큼은 조선 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위험한 인물로 여전히 기피됐고 끝내 복권되지 않은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균이 6.25 이념에 위배되는 그런 입장을 보여서 이 조정에 허균의 적이 많이 있는 데다가 이 계획적으로 이를 도모했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허균과 함께 역모죄로 처벌된 자들에는 서자, 또 승려, 무사, 중인 등 이 사회의 낮은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주장대로 허균이 이들과 손을 잡고 역모를 주도했다면은 이것은 왕조 체제를 거부하는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균은 어떤 사회를 꿈꿨던 것일까요? 그것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허균의 문집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역적의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불태워질 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 문집에 보면은 조선 왕조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허균을 불손하고 위험한 인물로 치부했는지 그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허균은 처형되기 바로 직전 그 자신의 가문이 망할 것으로 예상한 듯 자신의 사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사위 이사성의 아들, 즉 외손자 이필진에게 자신의 문집을 남겼다. 네, 허균 선생의 그 사위이신 이사성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의 큰 자제인 그 허균 선생의 말하자면 외손자인 필자진 그 큰 자제를 통해서 직접 말하자면 그 문집이 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이 책의 필사본이 보관돼 있다. 시, 소설, 논설, 기행문 등 8권으로 구성된 성소부 부고엔 허균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 필지는 발문에서 허균이 죽은 지 50년이 지나서야 겨우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했다고 적고 있다. 이후 이 책은 비밀리에 돌려 읽혀졌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논설 부분. 허균은 여기에서 조선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론에선 조선의 행정개혁에 대한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에 비해 조선엔 관원들이 너무 많아
권한만 분산되고 농만 허비된다고 하면서 먼저 중앙에 집중된 정부기구와 관원들의 수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의 술과 음식을 맡은 관청에 광록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관청 하나면 되는데 실제로는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사도시, 사제감, 사온서 일곱 관청이 임금의 음식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도 많아야 되고 관원들도 많아야 되고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가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400년 전에 벌써 구조조정을 주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재론에선 신분제도 철폐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서자라고 등용하지 않고 어머니가 개가했다고 해서 그 자식의 재능을 쓰지 않는 조선의 제도를 개탄했다. 하늘이 재주를 낼 때 누구에게나 고르게 냈는데 남녀와 신분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발견된 조선시선에서도 허균의 이런 생각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내로라는 문인들의 시를 소개한 조선시선에 첩이나 기생의 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선에는 사실 신라 때부터 고려 때 조선시대까지 아주 대표적인 그 문인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 정말 깜짝 놀라게도 누구누구의 첩이라든지 누구의 처라든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시가 실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균이 신분에 관계없이 그 재능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균 사상의 핵심은 바로 허민론이다. 허민론에서 허균은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오직 백성뿐이다.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임금과 지배 세력이 백성을 업신여기고 착취하면 궁예나 견원 같은 호민이 나와서 산동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호민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지 않느냐. 위정자들은 참으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고 감히 그런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허균은 이 호민론에서 그런 변혁적인 민중의 성향을 분석해서 썼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오늘날도 아주 명문으로 꼽힙니다. 홍길동전엔 허균의 이런 개혁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허균은 홍길동이란 호민을 통해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꿨던 것이다.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폐단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했던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어떤 평등의 사회 또 개혁의 사회를 맡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씨뿌림이 작용이 없었다면 그런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 이만큼 나올 수도 발전될 수도 없었지 않을까. 강릉시 교산은 산세가 이무기를 닮았다 해서 이무기 교자 교산이다. 허균은 이곳에 머무르면서 이곳 지명을 따 자신의 호를 교산이라고 지었다.